안녕하세요. 메가스디 김종익입니다. 아, 이번에 메가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김종익 쌤의 댓글 읽기. 그래서 이 댓글 읽기를 할 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리 연구소 직원들 수십 명 있지만 엄선해서 몇 분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분들하고 같이 댓글 읽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보려고요. 자, 우리 그러면 최강 직원분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저기 빈손으로 온 거야?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조규 등장. 저희 조규들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음악까지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자, 오늘 우리 출중한 실장님부터 한번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희 선생님 윤리연구소에서 실장을 맡고 있는 배지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저희 팀장님 소개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희 선생님 연구소에서 전공팀장을 맡고 있는 김지수입니다. 오늘 한껏 꾸미고 오신 것 같아요. 아, 제가 대학교 1학년 이후로 처음 화장을 하고 왔는데요. 이제 중요한 자리라고 해가지고 좀 나름대로 꾸미고 왔습니다. 아, 네. 아, 빛이 납니다. 저 우리 아웃사이더, 네, 주인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 김종익 윤리연구소에서 조교를 맡고 있는 유주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장님 혹시 실장님은 댓글 다 보시죠 혹시? 아, 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올려주신 수강평 및 댓글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거, 선생님의 강의에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제가 셀렉을 해서 선생님께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댓글을 다 소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댓글에 대댓글을 달기도 하고. 자, 그러면 한번 그 댓글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댓글 중에 가장 많았던 것과 또 그 마음 아팠던 게 잘생긴 윤리. 뭐가 잘생겼냐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또 현장에서도 많이 들어봤고. 근데 이거는 내가 분명히 말했지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회사 담당자분께서 런칭을 할 당시. 런칭할 때 우리 함께했던 우리 시장님 계시는데 증인이시죠. 어떻게 윤리 강사가 잘생겨 날 수 있냐. 나르시즘도 아니고서. 중요한 건 담당자는 퇴사를 하셨다는 거. 웰메이드입니다. 웰메이드.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선생님 그 표지 말씀해 주세요. 런칭 맨 처음에 표지에 거의 아마 선생님을 많이 찾아본 학생들은 아실 텐데. 아, 런칭 당시 표지를 보면 이렇게 제가 아 이건가? 이거 지금 극혐 사진인데. 이렇게 이렇게 웃으면서 저기 어디 서재에 꽂혀있을 것 같은데 제가 불태운 것 같기도 하고 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또 표지에다 제 사진을 이만하게 집어넣었는데 또 그때는 그게 트렌드였거든요. 그래서 좀 욕을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욕 먹은 만큼 그래도 쌤들이 계셔가지고 윤리계에서 최고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아 이걸 내 입으로 말하다니. 아, 잘했다 종이가. 아, 진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5년 만에 윤리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위치해가지고 메가의 사탐 왕이 돼가지고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아, 여러분들이 주신 수강평이 있는데 첫 번째가 스토리텔링이 기가 막히다. 저희 조교는 제 강의를 들었던 수혜자입니다. 2년이나 들었죠. 예. 여기서 하나 현장 수강생이었던 지금 우리 직원이 되신 네, 아, 깨알 같은 우리 유주연 조교 저희의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전체적인 학습 플랜이라든가 아니면 사탐의 시간을 얼마나 할애해 주셔야 되는지 조교님들이 이제 정말 상세하게 상담을 잘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니 지금 스토리텔링이 어땠냐고.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강의는 잘 들은 거지? 그러니까. 아, 당연하죠. 이제 맨 앞자리에서 이제 꾸준히 들어. 김종익의 스토리텔링이 어떠했나 뭐. 아, 이거 제가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스토리텔링은 진짜 그냥 비교가 안 되니까. 아, 다 준비된 대본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 할 수 있는 게, 아, 이게 25세 교사 처음 됐을 때부터 대본을 만들어서 제가 수업을 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기가 막히다. 이런 좋은 댓글도 좋지만,
아, 하나 제가 읽어봤던 것 중에 약간 좀 이거는 아닌데 라고 싶었던 그 MZ세대를 강타했다. 아, 내가 이거를 강타할 수가 없는데 아재 개그 많이 해가지고. 오 선생님 MZ 용어 중에 아시는 거 있으세요? MZ 용어. 어 진짜 큰일이다. 아, 나 물 먹다 탈냈으면 맨날 이런 것만 알지 이거. MZ 용어. MZ 용어. 아 생각날 것 같은데 MZ 용어. 뭐 있지? 편집 복잡히 잘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MZ 용어 뭐 있어요 진짜? MZ 용어요? MZ 용어 저는 약간 요즘 깔끼하다 이런 거. 깔끼하다? 네. 그게 뭔가요? 깔끼하다라고 그 깔끔하고. 아니요 아니요. 그 이제 경사. 깔끔하고 아니 맞춰보실래요 선생님? 약간 힌트는 사투리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깔끼하다? 깔끼하다? 까리끼리하다? 약간 엉터리로 부산에 가서 뭐 포항, 경상도에 가서 이제 엉터리로 사투리를 하면서 뭐 맛있다를 깔끼하다라고 해서 이제 경상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저게 뭔 사투리냐 하면서 굉장히 지금 핫한 반응을 얻고 있는. 그러면 진짜 원래 맛있다 할 때 깔끼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지어낸 거. 지어낸 근데 거. 근데 요즘 네, 맛있다 그러면 뭐 깔끼하네 이런 식으로. 아, 그 MZ 용어구나. 네, 와. 요즘 약간. 아, 그럼 김조일 선생님 강의가 재밌고 맛있다. 그럼 이번 주에 한번 써봐야겠네. 내 강의 깔끼하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깔끼한 강의. 피디님 아는 용어 있어요? 피디님은? MZ 용어? 혹시 피디님? 아, 진짜? 뭐 하세요? 자만추. 에이, 그거는 맨날. 아, MZ세대를 강타했다고 하는데 깔끔한 개념 때문에 강타했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아재 개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재 개그 하나 해봐주세요. 아재 개그요? 네. 전설적인 거는 항상 그 최초의 철학자 이번 주에도 강의했던 것 같은데 평생 안 까먹는 기원전 7세기 물 먹다 탈레스. 아 이거는 진짜 평생 안 까먹는 최고의 진리죠. 이거 탈레스라는 철학자 아십니까 혹시? 아,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아이들이 불러줬던 저는 별명이 하나 좋아가지고 애들이 전에는 그 종크라테스라고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종자 이렇게 불러가지고 처음에 무슨 씨앗이냐라고 했는데 아, 종선생님 종자 그래서 요즘 종자로라고 이렇게 추앙해주는 아이들 참 감사했습니다. 댓글에서 뭐 쌤들께서 본 거 몇 개 있나요? 아 이제 저는 스카에서 눈치 보이네요. 아 나도 이거 보고 있었는데 라고 적어준 학생인데요. 스카에서 듣는데 너무 재밌어서 웃다가 경고 먹었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공부하랴 웃음 참으라 힘드네요. 그리고 하단에 아마 수강평 이벤트에 참여하려고 적은 학생 같은데요. 텀블러 받고 싶습니다. 짱 이렇게 적어준 친구가 있었어요. 네, 텀블러는 진짜 높은 단가로 제가 이제 선생님의 지령을 받아 발주를 넣은 건데 생각보다 예쁘게 잘 뽑혀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저희 연구소 직원들은 막 3개씩 가져가면 안 되냐 이런 비하인드가 있는 텀블러입니다. 어? 그 몇 개씩 사라지던데 그런 거구나 지금. 처음에 솔직한 말로 스카에서 눈치 보인다 할 때 이거 스카? 스카? 쌤 바로 알았어요? 와우. 스카페도 알았어요. 그렇구나. 나만 좀 몇 번 생각했구나. 스터디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아 그래? 고맙다 주연아. 아 이거 편집해 주겠지? 아 이거 학교 아니었어요? 난 스카이에서 듣는 어? 스티에서 난 보는 줄 알았네요. 충격적이네요.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 네. 조용히 해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의 강의 너무 강의 재밌어서 듣다가 네. 경고를 먹었다. 네. 근데 내 강의 재밌는 것 같은데 내가 들어도 자화자찬인가? 아 그리고 이거 팡팡 밴드 김종인이 보세요. 밴드 이름이 왜 그 지음이냐면 우리 밴드 이름 뭐라 할까? 팡팡 밴드 그랬더니 다 같이 반대. 팡팡 밴드 난 반대세라는 전설적인 밴드. 아 네 팡팡 밴드 멜론에서 역주행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애들이 거의 댓글에다가 어 진짜 있네 라고만 하고 나가버리면 음악을 들어야지 팡팡밴드 그 전설적인 노래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 제가 이거 하나 틀어드려야 되는데 이거 국카스텐과 함께 했었는데 아 이 나는 달린다 아, 지금 들으면 되게 좋은 노래인데
와. 근데 팡팡밴드 김종익님, 아, 암기법. 영상 속 살아있는 움직이는 종익 선생님을 숭배했다. 그래서 암기법 많이 알려드렸죠. 어? 그 최근에 영화도 나왔던 오펜하이머. 와, 그 오펜하이머 원자폭탄 만들어 놓고 내 책임 아니다. 어? 정치인들 책임이다 그 당시에.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 이렇게 뭐 내 책임 아니야?라고 했던 오펜하이머. 이거 이거 진짜 내가 2013년도 생일 처음 났을 때부터 했던 건데 오펜하이머 이렇게. 이거 친구들한테 열심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 그런데 확실히 수강후기를 보니까 우리가 또 우리 지수팀장님 Q&A가 우리가 열심히 진짜 잘하고 있잖아요. 엄청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참 이게 Q&A 답장이 느리다는 수강평. 하... 아 예, 실장님 답변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연간 저희가 수강후기가 거의 한 12만 건 정도. 그래서 저희가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한다는 것만 조금 알아주세요. 네, 런칭 초기 때 진짜 시장님하고 저 울면서 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퇴근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조금 생겼지만 초반에는 퇴근이 없었고요. 그죠, 그땐 박봉에 지하철에서도 달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꼭 저희가 약속드리는 건 저희 연구소는 마지막 Q&A까지 저희가 Q&A 공지한 날은 확실하게 책임지고 Q&A 드립니다. 다만 이게 우리 또 사람이다 보니까 또 상처받잖아요. 또 이렇게 Q&A다 반말로 뭐냐 막 이렇게 하면 Q&A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막판에 가면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수강하기 올릴 때 본인이 올렸을 때 이거는 교육과정상 뭐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싶으시면 제발 올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피터 싱어가 굴 존중하냐 뭐 이런 거. 이 기회를 빌어서 내가 한마디 하나 하고 싶은 거. 제발 싱어 인스타 가가지고 내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 지금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가, 내가 지금도 들어봐야겠다. 거의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가 번역 눌러가지고 김종이 얘는 뭐길래 맨날 애들이 내 인스타 들어와가지고 어?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3일 전 지금 이제 촬영하고 있는 3일 전 나 김종익인데 모의고사 같이 만들어줘라. 아이 피터싱아 이거 보고 뭘 하겠냐고. 어? 마음이 아파. 아 근데 수강후기 중에 이거는 좀 민망하긴 했는데 신께서 모든 것을 준 남자. 와, 이건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뭐 심지어 잘생기고 수업 듣다가 열등감이 생겨버렸다. 얼마 전에 내 분당에서 선생님 부르더니 진짜 잘생겼어요 그러길래. 근데 또 MBTI는 2인데 나 그런 말 들으면 또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가지고 뭐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 어 그래 감사해 같이 뭐 사진 하나 찍을까? 내가 왜 이걸 못하나 봤더니 남고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남고에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그 여학생들이 뭐라고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답을 못하겠다. 살갑게 뭐 그런 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어 그랬니? 뭐 이렇게. 아 너 많이 힘들었구나. 뭐 이렇게 구나 이렇게. 아 그랬구요 뭐 이런 해야 되는데 아, 그건 못하고. 뭐 이렇게 길 가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길 가다가 여러분들이 김쌤 하면 어 잘 지내지 민망하니까 이렇게 주먹악수나 하고 있고. 아 이게 좀 쉽지 않네. 아 이게 직원분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제 살갑게 해드려야 되는데. 항상 살가우시죠. 아 그래요. 다행이네. 진짜 진심으로 그러시고. 그렇습니다. 그 이 신께서 모든 것을 준 남자 이걸 보니까요. 한 3년 전에 쓰리생 한창 유행했을 때 저희가 분당 러셀 이제 퇴근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제 인강생인데 저희랑 이제 우연히 퇴근길이 겹친 거죠. 근데 그 학생이 선생님 보자마자 와 유은석 닮았다. 진짜 선생님을 그 친구가 딱 쳐다보는 순간 와 유은석이다. 김종인 선생님이시네요? 하시는데 제가 그때 네? 라고 해버린 거예요. 네?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급히 사과를 하셨던. 보셨죠? 제가 얼마나 잘 챙겨드리면 지금 유연석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그게 근데 너무너무 느낌은 있는데요. 그래도 쓰리생이 한창 핫했어가지고 시기를 조금 잘못했던. 제가 그랬겠습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 남들이, 어? 유연석 닮았다더라, 뭐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뭐 김내원 닮았다더라부터 시작해서. 종익쌤 지켜. 그리고 수강기 중에 혹시 세미나 아니면 뭐 주연쌤은 봤던 것 중에 뭐 재밌는 거 뭐 있었어요? 뭐 종이기 덕분에 뭐 수명이 늘어난다 뭐 이런 것들. 아, 청심환 같은 강의 심장이 바운스 하다는 거죠. 아, 이런 게 아직이 그지? 내신이에요. 수능까지 종이쌤. 내신! 저희 연구실이 기획하는 게 있습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진짜. 어? 제가 내신 완벽히 잡을 수 있죠. 제가 원래 윤리 전공, 아리아리한 아리스토텔레스로 석사하고, 제가 독수리 학교 갈아타서 지금 일반사회교육. 이제 지리 자격증이 있어요, 기상형. 미안합니다. 지리 전공도 있고, 윤리 전공, 일반사회교육. 통합사의 자격증도 있고, 아, 할 게 많네요. 아무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신 저희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 와 종이쌤을 숭배, 꽃에는 벌레가 많이 꼬인다. 아 이거 김종익 TV 보정 금지 기원 일자. 이게 나이를 먹으면 아 요즘 아이폰 15는 괜찮던데 그냥 찍어도 내 아이폰 버전이 조금 옛날 거여가지고 그냥 찍으면 세월이 그냥 묻어나더라고요. 근데 실장님이 찍어주신 갤럭시로 찍으면 또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아이폰입니다. 아. 저 아이폰 15 프로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핸드폰 바꿔야겠네. 아닙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현장 학생들도 저한테 선생님 좀 삭제 좀 해달라. 근데 제가 어떻게 선생님 핸드폰을 현질했습니다. 지워야겠네요. 근데 안 쓰신 게 진짜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약간 저희 개강하고 나서 사진 셀카 다 같이 찍었는데 네. 사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그리고 이거에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항상 이제 다 같이 한번 사진 찍자 뭐 개강이나 종강 때 다 같이 연구실 사진을 찍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때 선생님 핸드폰을 슬쩍 주세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바꿔치기해서 제 핸드폰으로 무조건 일반 카메라. 그거였구나. 저는 이제 일반 카메라만 사용하기 때문에 선생님 핸드폰을 이제 넣어놓고 제 걸로 앞으로는 실장님 카메라로 찍는 걸로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했습니다. 네 약속. 아니 최근에 나도 깜짝 놀랐던 게 엘리베이터에서 사진 하나 찍어서 올렸는데 그 뭐 수강생이 댓글 달았고 뒤에 거울이 휘어졌다고. 아니 그거는 못 봤네. 또 아 수강기 말고 또 댓글도 재밌는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댓글 달아줬던 거. 혹시 보신 거 뭐 있으세요? 댓글? 사탐 선생님과 찍으신 이제 이기상 선생님과 윤성우 선생님. 아, 인스타? 네, 인스타에 이제 메가스터디의 차은우, 강동원, 아, 박서준 지켜주세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누가 차은우고 누가 강동원이고 누가 박서준이신지. 기상형이 강동원이고 기상형이 차은우고 기상형이 박서준. 인정하겠습니다. 아, 차은우 건들면 안 되네. 강동원 씨랑 박서준 씨랑. 아유, 감사합니다.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었다니. 아, 내가 봤던 댓글 중에 최근에 수특 하루 만에 다 풀어서 올렸더니 몇 개 틀리냐고. 내가 진짜 내가 작년에도 그 댓글. 아, 저 연계 교재 검토하고 EBS 교재 집필했던 사람인데 그 틀리겠습니까 그거를. 아니 연계교재 틀리면 어떻게 가르쳐 내가 그거를. 막 풀다가 여러분이 그 물어보면 잠깐 수특 내가 좀 틀리니까 생각해보고 답변해줄게. 아 몇 개 틀리냐고 참 신선했고. 아 그건 또 있었네요. 한 번 푸는데 몇 시간 걸리냐. 그거 뭐 시간으로 따지면 뭐 한 시간도 안 걸리는데 이제 그걸 분석을 해야 되니까 작년 연계교재 올해 연계교재 그 분석 작년 거 재작년 거 이렇게 세 개 이번 주에 하루 했을 때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쭉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줬던 댓글을 또 봤더니 나의 진달래? 근데 이건 뭐지? 지려받고 가시라는 건가? 이것도 너무 아재. 김종익은 나의 정원명령. 김종익 불매합니다는 안 산다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약간 요즘 밈입니다. 선생님. 아 이게? 네 약간 불매합니다가 선생님을 안 보겠다. 선생님 강의를 안 보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많이 좋아한다. 아~ 최고신다. 변화구 같은 거죠. 네, 네 맞아. 돌려서 해서나. 아 근데 이 댓글 말고도 또 그 최근에
제가 강의 때 했던 영상을 쇼츠로 편집해가지고 올린 것 중에 이거 전국 대머리협회에서 혼날 것 같은 영상 하나 있어가지고 쇼츠 이거 보셨어요? 봤습니다. 누가 대머리지 이 영상 이거는 그 쇼츠 잠깐 보시면 무덕의 역설이 뭐냐면 대머리가 4명 있어요. 근데 이분은 머리카락이 하나 있고요. 여긴 두 개가 있고 이분 세 개가 있어요. 자, 누가 대머리입니까? 이 샌델 책에 등장하는 샌델은 반대머리거든. 대머리예요. 근데 반절은 있어. 그냥 넷이 논쟁을 벌이는 거지. 너 대머리야, 임마. 너는 난 하나나 있어. 야씨, 나는 두 개나 있다. 얼마나 존엄하니. 웃긴 것들 난 세 개나 있어,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면 냈다 뭐예요? 죄송합니다, 전국의 대머리신 분들. 죄송해요. 제 비유가 아니에요. 샌델이. 냈다 우린 뭐라 그래요? 대머리. 라고 하기가 어려워, 솔직히. 이게 왜 무덕의 역설이라 하냐면 고대 때부터 등장했던 건데 모래 알기가 하나, 무덕이 아니에요. 두 개? 애매합니다. 세 개는? 네 개는? 다섯 개는? 딱 어디를 잘라가지고 지점을 말할 수 없는 역설을 무덕의 역설이라 그래요. 쌤, 재밌는 거 뭐 있었어요? 선생이 풍성해서 덫을 꽂은 형상이라고. 나 이거 너무 웃긴데 예전에 진짜로 종이쌤 머리 가발이죠. 나 한 세 번 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머리 이렇게 흔들어준 적 있잖아. 그래서 분명히 가발이라고. 이거 가발 아니고 그냥 김항배 씨가 물려준 유품이다. 머리숱은 머리숱이 워낙 많아가지고 항상 그래서 그 미용실 디자인해준 선생님이 미용값 두 배 받아야 된다고. 저는 이거 너무 웃겼어요. 그 강의하다가 이건 저도 나도 모르게 나왔던 애드립인데 야, 난 머리카락 두 개나 했다. 얼마나 존엄하니. 이걸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더라고요. 빠지는 데 순서 없다. 나 이 영상을 일반인들이 퍼서 나른 걸 내가 많이 봤거든. 그래서 본인들 블로그에서 메가스터디인 여전히 뭐 강의가 재밌다 뭐 이런 거 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조회수가 몇백만 나오는 것 같은데.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이 135만 회예요. 많이 봐주셨구나. 원래는 그게 모래알갱이로 비웃드는 무덕의 역설이거든요. 모래알갱이 하나면 무덕이냐 두 개면 무덕이냐. 그랬더니 왜 처음부터 모래로 하지 대머리로 했냐. 제가 한 게 아니라 마이클 샌델이 한 거라고요. 설마 수능에 그거 나오겠습니까? 대머리 4명 그려가지고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 둘 셋 누가 대머리냐. 이거 안 나오고 무덕의 역설 정도는 나올 수 있죠. 그거 댓글 한번 달아볼까요? 벌써 어느덧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수강 위기에 이어서 댓글까지 그리고 쇼츠 영상에 있었던 글까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수강생분들께서 많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런 시간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라는 게 제가 찍는다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주는 거잖아요. 또 돈을 내고 듣는 강의인데 그 유료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줬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어제 인스타에 올렸지만 인생을 10분의 1로 쪼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의는 제가 오늘 직원분들을 모시고 나온 이유는 이 강의는 절대 저 혼자 만들 수가 없는 강의고 여기 오신 분들은 대표적으로 그냥 몇 분 오신 거고 저희 수십 명의 연구소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 감사하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2024년도 갑신년에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도 한 말씀 실장님부터 이 반응이 만약에 이 유튜브 반응이 좋다면 아마 종종 선생님과 함께 저희도 얼굴을 비추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영상 많이 좋아해 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저희 항상 모니터링하고 여러분들 수강평 그리고 게시글들 많이 보고 있으니까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이제 종익쌤과 함께 선생님을 이제 보좌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조금 알아주시면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안 하셨다니. 준비 이만큼. 여기 지금 대본 없거든요. 외워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부담되잖아요. 그럼 바로 진짜.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부담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뭐 촬영 같은 걸 해본 경험이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제가 패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역시 프로이신 종익 선생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 모두 다 뭐 조교분들, 저희 임원진 분들, 그다음에 종익 쌤 다 같이 열심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수강평에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 촬영 댓글도 그렇고 수강평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출연주 어떻게 보? 짧게 끝내겠습니다. 제가 윤리는 하면 같이 김종익으로 끝내겠습니다. 윤리는 김종익. 아 저는 이제 또 일정이 있어서 가봐야 되고 다들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메가스터디 사회탐구 대표 강사 김종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MBTI 제인인데요. 선생님께서는 피예요. 피 서가지고 그것만 조금. 근데 그거 외에는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약간 이제 저는 이제 약간 1년치를 다 계획을 하는 약간 극강의 제인인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내일 뭐 할까? 약간 이런 스타일이신 거 빼고는. 근데 뭐 그거 빼고는 뭐. 저는 이제 적응을 했어요. 이제 그것까지 저의 계획으로. 근데 저도 그게 제 계획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항상 지수팀장님이랑 얘기를 할 때 이제 저희 교재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교재, 아, 우리 미리 해놓자. 우리 미리 해놓고 이게 언제 중간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미리 끝내놓읍시다. 이게 저희의 계획의 큰 일이에요. 아, 그게 종이 타임이군요. 아, 내일 월급날이네. 잘 챙겨드려요.